같습니다. 우리 지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좀 멀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? 한번 인사해 볼까요? 네.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또 다른 은혜를 지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.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내려올까요?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. 하늘에서부터 그 내려오는 그 은혜, 성령께서 주시는 그 따사로운 그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고요. 함께 준비한 찬양들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앞에 있는 찬양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모든 자들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, 이 시간 주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. 주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1대1의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따사로운 성령님의 속삭임과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
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의 고백처럼
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합시다.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? 네. 약속도 해보시고요. 깨끗이로 좀 밝게 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다 함께 일어나셔서
오늘까지 여인이 그가 다 가진 것처럼 여겼었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. 그 갈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갈급함이 해소되었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. 이제 그 오늘까지 그 여인의 심령으로